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전에 좀 늦게 와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그 저는 이제 500스타트업 파트너 팁채라고 하고요. 아직 저 이제 아직 좀 아시겠지만 저 한국말 좀 어색해요. 2년만 이제 한국말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아 이제 500스타트업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뭐 벤처 캐피털 회사이고요. 그 저희가 이제 한국 시장을 위해서 펀드를 설립한 지 이제 한 2년 됐어요. 이제 2015년부터 투자하기 시작돼가지고. 스타트업 라인 쪽에서 이제 저한테 말해준 거가 실리콘밸리에서 어떤 트렌드, 그러니까 작년까지 어떤 일이 났는지. 아,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뭐 테크런치 그런 것만 이제 읽으시면 충분히 아시겠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직접 살고 일하고 있는 분들에서 알고 있는 거와 그 어떤 트렌드, 그리고 뭐 패션도 오늘도 미국에는 실리콘밸리 미시처럼 입고 왔거든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제 What happened last year in Silicon Valley? 가장 큰 거는 이분이죠. 그 이제 좀 Silicon Valley 입장에서는 이분이 이제 그 obviously we're very liberal한 곳인데 Silicon Valley에서는 Hillary Clinton 80%를 투표한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 떠나고는 지금 문제가 많이 있다고 이제 보실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사업 쪽에서 뭐지 그 뭐 distract 하는 건 그런 건 없고요. 그 많이 있는 디스트랙션 그냥 트위터에서 사람들이 뭐 싸우고 있고 그렇게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직접 이제 자세히 실리콘밸리 쪽에서 얘기하면은 먼저 말해야 되는 거가 가장 이제 큰 필러 회사들이 이제 실리콘밸리 만드는 건 똑같으니까 later stage funding에서 좀 overview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2015년은 너무 이제 그러니까 2016년 시작했을 때는 2015년이 너무 frenzy 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정리하는 yea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5년에 실리콘밸리 안에 있는 회사만 40 companies가 유니콘을 됐는 year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2016년이 됐을 때 이게 너무 unstable한 회사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유명한 빌 걸리 VC가 2016년은 유니콘이 다 죽는 이제 year이라고 그렇게 말하셔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게 2월인가? 작년 2월에 그렇게 말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때부터 worrisome 하고 그런 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016년에 이제 투자를 보시면은 2013년부터 가장 안 좋았던 year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venture capital spending은 2014년보다 이제 떨었고 이제 lower 했고 그리고 이제 actual investment 이제 number는 2012년보다 이제 2013년보다 이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건 prediction은 맞았어요. 그 작년 그 지금까지 이제 dead unicorns도 많이 나왔고 뭐 거기에서 보시는 거 뭐 Theranos, Guild, Homejoy, 뭐 Evernote, 뭐 Zenefits이 turn-on 하고 있고 Sprague는 unicorn 아니었는데도 다 망했고 그래도 잘하는 회사들은 아직도 잘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뭐 Uber는 지금 문제가 좀 많이 있는데 이제 뭐 Lyft, Airbnb, Snapchat도 IP하고 그래가지고 아직도 status는 많이 it's still strong. Silicon Valley 아직 Silicon Valley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도 이제 가장 큰 거는 아 이게 좀 잘 안 보이네요. 그 가장 큰 거는 IPO 윈도우가 2016년에서 가장 큰 히트를 이제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later stage에서 들어온 캐피털이 더 많이 이제 생기고 나타나가지고 이 private company들이 보통 IPO를 해야 되는데 필요가 없게 되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 작년에 펀드레이징 한 거가 그러니까 5조 원? 한 6조 원밖에 안 됐고요. 그 회사 가치가 여기에서 보면 한 30조 원밖에 안 됐어요. 그 마켓 캡에서 작년. 근데 이제 IPO 윈도우가 됐고 그래도 이제 2017년은 IPO가 벌써 이런 큰 회사들이 벌써 IPO 하고 있어가지고 IPO 윈도우는 다시 오픈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월까지 보면 벌써 10 IPO가 넘었고 테크 쪽에서 그리고 50 billion 그러니까 한 60조 원 마켓 캡으로 벌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2016년에서 벌써 이제 넘어간 그 금액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거 진짜 보면은 그 스냅챗 빼고는 뭐 실리콘밸리 IPO하는 회사들은 로고가 다 파란색만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도 이제 윈도우가 다 오픈했으니까 트렌드를 보시면은 이제 2017년, 2018년 우리가 다 알고 계신 이제 로고즈라고 회사 다 이제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회사들은 다 S1 파일링도 다 했고
이제 뭐 SendGrid가 가장 먼저 할 것 같고 그건 저희 second 이제 IPO 될 수 있는 회사거든요. 저희 회사에서 그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혹시 뭐 Game of Thrones라고 있는 TV 쇼 아세요? 한국에서 많이 보시는. 그 뭐지 그 밈이 맨날 Winter is coming이라고 하는 거가 작년에서 사람들이 벤처 캐피털 쪽에서 다들 Winter is coming, Winter is coming 했는데 그냥 마켓 지금 보니까 다시 corrected 된 거라 느낀 거고 Winter is not coming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제 그게 pillar 이제 회사고 이제 초기 스테이지 쪽에서 trends 그리고 뭐 테마 그런 것 쪽에 더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이제 시드라고 하는 거랑 한국에서 뭐 시리즈 하는 거랑 미국에서 평균이 많이 다른 거가 실리콘밸리에서는 지금 시드가 2017년 지금 6월 차이로 보시면은 $2.81 million이 average seed size예요. 라운드가. 그러니까 그게 대한민국 보통 시리즈 A보다 넘는 이제 그 뭐죠? 어마어마하게 보시면 되는데 더 신기한 거는 시드를 레이즈하는 회사들이 실리콘밸리에서 1.6x 그러니까 1.6 times를 보통 회사가 시드 라운드를 투자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투자해가지고 시리즈 A 가는 것보다 시드 한 번 받고 또 받고 그래가지고 이게 보시면 이 그래프가 무슨 말이냐면은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투자 받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50%가 지금 첫 번째 라운드 받고 있는 거 시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드, third seed, fourth seed 합쳐가지고 한 반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투자 쪽에 시리즈 아니고 시드로 투자하는 거 봐가지고는 half는 진짜 new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다른 half는 잘하고 있는데 아직 그 시리즈의 tier를 못 넘어가는 회사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이제 시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거가 2013년 뭐 2015년까지도 보시면은 시드 해가지고 뭐 프로덕트 마켓 피트 받으면 보통 다 시리즈 A까지 뭐 50억 60억 투자 받고 갈 수 있었는데 시드 스테이지가 너무 컴패티 되고 있어가지고 프로덕트 마켓 피트만 찾아가지고 투자 받을 수 있는 그게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시드 투자 받고 1.6 times 투자 받고 50억까지는 뭐 시드 투자 받은 다음에 거기에서 진짜 스케일 할 수 있는 채널들이 100% 나타나는 데부터 이제 투자 시리즈 A를 받을 때가 그게 이제 new sort of standard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내려갔는데 이게 영어로 하면은 moving goalpos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 때 2013년, 14년에 많이 이제 투자 받는 회사가 있는데 걔네들이 생각했던 아 이 목표만, milestone만 뭐 돌파만 하면은 시리즈 A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금액이 너무 많이 있게 되니까 그 스탠더드보다 더 이제 많이 클리어 해야 되는 것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세일에서 시드도 아직도 한국처럼 시리즈 A, 시드는 진짜 쉽고요. 시리즈 A도 잘하는 회사를 투자 받고 다른 회사 뭐 잘하고 있으면은 시리즈 A도 그렇게 힘든 건 아닌데 시리즈 B 뭐 보통 한 뭐 100억, 200억, 300억 그런 가치 있는 라운드에 그 투자금을 받는 거에서는 힘든 거가 진짜 많죠. 그게 가장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 가장 힘든 라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아시겠지만 테크 투자하실 때 트렌드가 뭐 유행 왔다 갔다 하는 거가 있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크런치 CB인사이트가 한 건데 그 2010년부터 지금부터 이제 핫한 거가 이제 가장 큰 체인지즈가 AI 쪽, VR, AR, 그 뭐 핀텍, 에텍, 그리고 e스포츠. 그러니까 5년 전까지도 진짜 이건 아무것도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핀텍 빼고 뭐 에텍 빼고. 근데 특히 뭐 e스포츠, 핀텍 그거는 다 한 last two years 동안 많이 이제 투자되고 있는 거고. 뭐 what's in and this is what's out.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가장 이제 사람들이 보면 이제 투자 안 하고 싶은 거가 뭐 adtech, social, SNS, e-commerce 그쪽에서는 이제 valuation도 진짜 찍는 것도 힘들고 public market에서 보시면은 multiples 작게 돼가지고 opportunity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headline themes 그러니까 이거는 뭐 투자하는 것보다 그냥 테마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보는 거가 Silicon Valley-tization of the unexpected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뭐 창업에 관심 있는 회사가 아니고 그리고 뭐 어떤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디펜드 마켓 쉐어 디펜드 하는지 아니면은 테크 쪽에서 관심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니레버, 월마트, 몬산토, 뭐 제너럴 모터스, 언더아머 좀 올드했는데 그 전까지는 보통 인수도 안 하고 그런 회사들이 이제 within the last 한 3 years 동안
8조 원을 인수한 금액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기업들이 이제 인수하게 돼가지고 이게 지금의 가장 저희 이제 회장님 데이브 맥클로어 분이 이제 말하시는 거가 그러니까 이게 유니콘 헤지라고 대기업에서는 얘네들이 해지해야 되는 거가 워마트도 이 비즈니스를 했던 거 이거는 좀 다른 거가 워마트는 제트 회사가 그 애마저랑 이제 좀 컴퓨터를 했는데 이런 뭐 제너럴 모터스의 크루즈 아니면 유니레버 돌러 쉐이프 클럽 그런 거 할 때는 그냥 마켓 쉐어를 좀 디펜드 해야 되니까 그렇게 지금 많이 이제 투자도 좀 잘 스타트업 쪽에서 잘 모르고 있으니까 더 비싸게 내가지고 이제 인수하는 것도 있어서 이제 벤처 투자 입장에서도 좋을 때가 많이 있죠. 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 뭐 YC 보시면은 Planned Parenthood, 뭐 ACLU 한국에 미국에 이제 큰 charity인데 Planned Parenthood가 500 스타트업 Accelerator 프로그램에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ACLU는 Y Combinator의 Accelerator 프로그램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투자하는 거 아니고 저희가 이제 기부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Growth Hacking 관련된 거 많이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팀은 뭐 Year of the Futurizing Car 이건 뭐 한국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 모빌라이, 뭐 제너럴 크루즈, 그리고 하먼, 삼성 그런 거 대해서 이런 것 쪽에서 이제 많이 되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재밌게 이제 하나 하려고 하면은 그 테크런치도 다 읽고 보통 한국에서는 실리콘밸리에 대한 건 다 테크런치 뭐 그런 쪽에서 읽어가지고 이제 아시겠는데 좀 이거는 진짜 실리콘밸리 안에서만 이제 좀 듣고 하는 거에서 좀 나누고 싶은 거가 하나는 아 이게 잘 안 보이네요. 그 미국 지도인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사람들이 나가고 있어요 다.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가지고 2018년부터 처음으로 렌트 프라이스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써있는데 그게 노트가 안 나오는데 anyway, 한 2.5%인가 작년보다 렌트 프라이스가 내려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long-term effect가 어떻게 될 건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게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보통 일반인 실리콘밸리에서 뭐 개발자 그런 분들이 말하는 거가 What is China doing? 그러니까 차이나 중국 중국 차이나 너무 많이 듣고 있으니까 뭐 영화도 보면은 차이나가 뭐 나타나고 있으니까 실리콘밸리 입장에서 전까지는 historically 많이 이제 실리콘밸리 outside에서 버블해가지고 안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차이나 쪽에서 보통 말하는 사람들이 좀 있고 두 번째는 all those Allbirds라고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신발 그러니까 이게 작년 Q4 반기에서 이제 런칭했던 건데 그 실리콘밸리 뭐 그냥 오피스 다 가고 사무실 가면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신고 있어요. 신발도 이렇게 신고 자켓도 입고 그러니까 신발 그냥 패션이 그냥 바뀐 거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한국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한국 회사도 아닌데 그냥 한국에서 신발 만드는 시장이 뭐 그 공장들이 좋나 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보이콧 우버인데 이제 어제도 이제 트래비스가 리사인 하게 됐는데 전부터 한 6개월 전부터 이런 뭐지 우버를 싫어하는 그런 거를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우버를 많이 좋아하고 그러다가 이 바뀐 거가 큰 리즌은 가장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센스를 받고 포커스하고 있는 거가 지금 diversity 그리고 gender equality 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하고 집중하고 있는 건데 우버가 그 거기에서 가장 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almost sort of scapegoat처럼 지금 좀 unfair하게 취급되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 왜냐면 이거는 이제 힐러리도 80% 이제 투표한 지역에서 나타나니까 이게 큰 토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그냥 이거 다 아시겠지만 다 이거 보통 이제 남자애라 이제 men, female sort of distribution을 보면 돼요. 이게 general partners, 실리콘밸리에 있는 general partner ratio이고 92%가 남자고 8%가 여자분이고 그리고 race 그리고 ethnic distribution 다 진짜 파트너 쪽에서 보시면은 백인 아니면 동양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Latin Americans, African Americans 그런 것들도 없는데 근데 미국 시장을 보시면은 Latin America도 많이 있고 뭐지 African Americans도 많이 있는데 그것 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집중하고 생각하고 있고 그 traditionally 완전 top tier 했던 firms들도 이제 female partners를 데려오고 minority partners 이제 데려오고 있는 거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작년 last 12 months 동안 가장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예쁘고
그리고 이제 한 3분 남았으니까 2018년 쪽으로 looking ahead 쪽에서 좀 뭐 prediction whatever 그런 것 쪽에서 좀 share하고 싶은데 하나는 Silicon Valley에서는 continued growth of interest in international markets. 지금 많이 벌써 뭐지 해외적으로 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다 하는 거가 아니고 보통 top tier ventures는 미국 밖에서 투자해본 적도 없는 분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쪽에서 이제 continue increase 할 것 같고 왜냐면 이제 Silicon Valley 아닌 지역에서도 더 좋은 회사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이제 사람들이 더 투자하게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Trump factor인 거가 진짜 뭐지 그 오늘 announcement 나온 거가 뉴스가 나온 거 그 7년 동안 같이 참 뭐지 Silicon Valley에 있는 그 그리고 뉴욕에 있는 벤처 투자와 같이 일해가지고 cooperate 했던 startup visa라고 있는 거를 그 미국인 아닌 foreign founders를 데려와가지고 미국에서 더 일할 수 있는 거를 더 쉽게 만들려고 했던 거가 트럼프 때문에 지금 그거를 7월 14일에 론칭해야 되는데 그거를 postpone해가지고 그냥 completely cut 할 수도 있다고 지금 그런 거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뭐지 네. 그리고 이제 carried interest 쪽에도 있고 carried interest는 이제 벤처 투자 쪽에서 이제 capital gains 쪽에서 보면은 그 carry interest가 capital gains처럼 treat 되는데 그걸 없애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이제 VC 쪽에서 affect 될 건 자세히 모르겠고요 그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거가 one time offshore money into US 그러니까 Silicon Valley랑 미국 회사들이 그 international에서 돈을 지금 좀 parking 하고 있는 거 진짜 많이 있거든요. 그 actual amount는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나지만 지금 말하는 거가 한 번에 그냥 one time 해가지고 싸게 그냥 데려올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가 그러면은 미국에 돈이 있으니까 그 대기업들 통해서 M&A가 더 크게 이제 붐 될 수 있다고 그렇게도 이제 생각하는 그 트렌드로 있을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지금이 지금부터 그랬는데 AI is a new mobile 그러니까 Union Square Ventures의 Fred Wilson 파트너가 말한 거가 AI is a new mobile 2009년에 사람들이 다 모블 너 모블 스트래티지가 뭐예요? 물어봤던 것처럼 올해부터는 AI 스트래티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해도 AI 쪽에서 다 붙이려고 이렇게 뭐 half joke, half serious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스포츠 미디어랑 케이블이 미국에서 가장 major disruption 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는 거가 e스포츠 쪽에서 보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뭐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금 믿고 있고 투자한 것도 잘하고 있는 회사들도 꽤 많이 있고 그 이제 example 주면은 ESPN이 이제 미국에서 24시간 통한 하는 스포츠 네트워크인데 2017년만 생각하면은 10 million subscribers가 컷할 수도 있어요 올해 그럼 그거는 revenue wise 그러니까 1조 원 넘거든요 revenue가 그러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돈도 이제 한 within 2 years에 profit을 못 만들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e스포츠가 좀 큰 topic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auxiliary는 cable이 이제 컷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어떤 방향이 이제 들어올 수 있을까 그런 opportunity 쪽에서 많이 생각하고 있고 근데 그게 예. 다 prepare 한 거입니다. 저는 한 예, 이거 끝난 다음에 한 두세 시간 동안 있을 것 같은데 더 질문 있으면 그때 만나가지고 물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